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오늘은 필름지 리폼을 하려고 해요. 오늘 필름지 할 곳은 바로 이 주방의 싱크대인데요. 이 싱크대가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좀 탔습니다. 그래서 때가 타서 저는 요거를 필름지 리폼으로 덮어 씌울 건데요. 가구 리폼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페인트고 하나는 필름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방 일 때는 아무래도 오염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잘 닦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페인트보다는 필름지 리폼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문짝은 제가 리폼한 건데요. 이건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벽면도 사실은 페인트칠 했고 이거는 필름지입니다. 필름지를 붙였고요. 여기도 필름지를 붙이려고 해요. 보시면 오염물이 많이 때가 많이 기름때가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필름지 리폼을 해보도록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만져봐서 오돌도돌한 것들만 없애주면 돼요. 이 문짝을 떼어내실 땐 이 네 개 나사 말고 요거 하나만 떼어내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마지막 문을 떼려고 하는데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경첩을 빼는 순서가 있네요. 얘부터 빼지 마시고 이 것부터 빼지 마시고 손잡이 나사부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뺍니다. 손잡이 나사가 이게 꽉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나사를 빼실 때는 한꺼번에 다 빼고 마지 마시고 반쯤 빼고 반쯤 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딱 고정시켜 있어줘야 이게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왕창 꽉 안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생겼냐면 이렇게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들이 생기네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사가 돌아갈 정도로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나사가 돌아갈 정도로만 나사가 잘 안 빠질 때는 무턱대고 작동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빠졌잖아요? 이렇게 빼서 빼면 조금 수월하게 뺄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꽉 엉켜져 있는 걸 빼다가 완전히 빼지 마시고 중간중간 빼서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왜 안 빠지지?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말랐고요. 필름지 붙일 때 필요한 거는 요 필름지랑 그리고 커터칼이랑 헤라가 필요한데요. 요 헤라가 좋은데 제가 요 헤라를 늘 쓰던 건데 찾으니까 또 없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라인이 잘 나옵니다.
100번 정도 간단하게 해줘야 돼. 유열점은 이 원목인데 원목을 이렇게 바르면 안 된다는 거. 이 결대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로 하고 여기는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라야지. 그래야지 원목의 느낌이 확실해. 모서리를 알을 지어서 하나, 각을 확실하게 주어야 여기가 예쁘게 나오네요. 원목처럼. 다 끝났습니다. 화보장 예뻐졌죠? 진짜 예뻐졌는데 손잡이를 안 달았어요. 아직 손잡이를 달면 이 원목의 느낌이 사라질까봐 그대로 어떻게 할지 지금 뱀퍼형으로 바꿀지 지금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꿔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어진 것 같고요. 원목 느낌도 잘 살아있어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사실 밑에도 이 색깔과 동일하게 지금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안 바꿀 거고요.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생각보다 시간은 꽤 많이 걸렸어요. 제가 재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재단하고 떼어내고 프라이머 붙이고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붙이고 자르고 다시 한번 장착하고 그리고 치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밑에까지도 이 색깔로 바꾸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시간 날 때 제가 바꿀 텐데 지금도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유지할까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 달았던 저 위에 있는 거 요거 지금 안 달고 싶어서 이 스타일보다는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댐퍼형 경첩을 바꾸던지 손잡이를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예뻐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실은 이게 괜히 바꾸는 거 아니야? 저 밑에 색깔이었잖아요. 괜히 바꾸는 거 아닌가? 굳이 뭐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예쁘고 문 여는 방법만 어떻게 좀 고안을 해가지고 조금 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첩을 바꾸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달거나 해서 이대로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싱크대 필름지 리폼 원목처럼 됐잖아요. 원목 느낌으로 필름지 리폼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자러 가야죠. 다음에 봬요. 안녕.